환경교육 체험관을 입장하는 느낌이 들도록 현관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더타운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오른쪽 위에 Create Space를 누릅니다. 목적에 맞는 공간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초록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블랭크를 클릭하고 첫 번째 눈꽃 모양의 블랭크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아래 공간의 이름을 영어로 적고 Open Map Maker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로 공간의 이름을 영어로 적었습니다. 아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필요한 경우 비밀번호를 활성화하여 적절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이 공간을 만드는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기에 현재 선택된 리모트 오피스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편집 작업은 맵메이커 모드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빈 캔버스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 캔버스에서 사례에서 봤던 현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현수막, 배경, 오브젝트 등세 가지가 필요합니다.